이제 가시기 전에 그 뭘 뭐 하고 싶으세요? 가시기 전에 어디 가고 싶어요? 송림. 아, 송림. 송림에 그 섬진강가 한 번 더 들렀다가. 아, 그래요? 갈까요? 아, 그럼요. 사람이 많으려나요? 아니, 안 많아요. 괜찮아요. 가서 또 한 바퀴 또 이렇게 저기 송림에 또 이렇게 한 바퀴 또 우리가 산책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시면 되고. 혹시 아까 네. 생방송 할 때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어색했어요. 이런 거 처음이라 눈길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두면 되지 뭐. 그러니까 저기 그 핸드폰을 보고 이야기하려니까 내가 말하는 대상은 스님이나 신선생님인데 핸드폰을 보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고 해서 자꾸 구독자분 보고 아, 그러셔도 돼요. 아, 그러면 근데 좀 이, 여기 불빛이 좀 불편했고 그리고 아 화장실 화장실 안 불편하셨어요? 화장실은? 화장실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 그래요? 화장실 평수가 엄청 넓어서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푸스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냄새가 안 났어요. 그 소나무 같은 거와 뱃집으로 덮어져 있어서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하늘이 보인다는 거죠. 바깥 화장실에서? 풍경이, 네, 바깥 풍경이 보인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지는 제가 한 칸도 안 썼습니다, 스님. 어이구,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 스님이 물 주셨죠? 물병으로 이렇게 다 처리야. 대변, 예, 네, 대변 볼 때는 물병으로 하고. 아이고, 우리 현주 씨는 수행자다. 보니까. 그 제가 가지고 다니는 숙면 수건이 있거든요. 그걸 좀 닦고 깨끗한 물을 닦고. 그래서 거의 처음에 오자마자 내가 현주 씨를 보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이 사람이 그래도 금방 적응을 해버리더라고. 그래, 약간 신선생 생각이 났어요. 신선생 처음 오셨을 때 아주 몇 달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적응하듯이 현주 씨도 불편함이 없다 이러길래 아, 이 친구가 나름대로 참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신 선생님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안 계신 신 선생님 나빠요. 왜요? 제가 힘들겠다는 아로니아를 아로니아를 따서 다듬어서 씻어서 딱 바구니에 놔뒀는데 버리셨어요. 저는 스님이 냉동실에 넣으시라고 놔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버리셨어요. 나는 약간 좀 물 좀 빼서 나는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그 우리 잠깐 우리 이렇게 어디 갔다 왔나 우리가? 그 사이에 그걸 안 넣고 가니까 초파리들이 좀 끼었나 봐. 아, 너무 아까워요. 제가 딸 때도 선별해서 좋은 것만 땄거든요. 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그래 뭐라 했는데 딱 보니까 없더라고 이미. 아, 너무 버리는 거 좋아하세요. 신선생이 그리고 나서 요번에 우리 또 이제 안몽닭 해가지고 뭐 김치 누가 조금 보내준 거 있었는데 그거 조금 내가 진짜 막 허기질 때 한 쪼가리 먹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김치 남은 거 보내드리고. 네. 그거 싹 다 버렸어요. 싹 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하는 연습? 음식에 대한 포기. 그게 이제 자꾸 생겨요. 이제 하도 버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는 없는 모습이니까 또 배움도 있어요. 그래, 저는 정말 음식 잘 못 버리거든요. 어차피 그 먹어서 버리나 그냥 버리나 같다고는 생각을 하는데도 음식 버리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신 선생님 보고 좀 더 과감해지긴 할 것 같아요. 아, 저건 뭐 미련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멀쩡한 것을 다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저도 불만이 많았고요. 근데 뭘 어쩌겠어요, 그걸. 내가 싸워서 목소리가 크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신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오산해. 모든 결정권이 신선생님이 갑이에요. 최고 갑이라니까요.
내 늘 있잖아. 버리고 나면 내가 한 번도 항의도 못 해봤어요. 어떡하면. 그냥 유튜브 상에서 내 큰 소리 치죠. 실상은 고개 숙이고 있어요. 내가 운다고요. 나 이제 뭐 먹는 것도 없고요. 이제 지금 먹으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저는 장담을 못해요. 한번 열심히 또 해봐야죠. 어쨌든 준비해서 우리 갑시다. 은주 씨.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스님도 수행 잘하세요. 네, 노력해 볼게요. 가끔 영상 보고 도움도 받고 그럴게요. 그리고 늘 응원할게요. 한 모습만 해도 정말 굉장하세요. 지금 드시는 걸로 이렇게 아무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 하시는 것만 봐도 굉장하세요. 두 분 다. 만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 나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 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건강에 네, 그런 마음으로 따라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이고 네,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단식도 하시고 단식에 대해서 평생 생각 안 하시다가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묵죽도 또 스님께서 이렇게 시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묵죽도 많이 시도할 것 같아요. 네, 녹즙 좋아요. 특히 암환자들은 더 좋아요. 근데 녹즙 같은 경우에는 또 재료가 신선하고 좋은 재료여야 되는데 환하면 약성이 너무 강하니까 채소를 좀 많이 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당근. 네, 당근. 뿌리채소, 잎채소. 아, 근데 내가 가르치는 거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네. 아, 네. 손님도 가고 그러게. 네. 네. 집에 가서 기억하고 열심히 하세요. 아, 떠나는 뒷모습이 그리 이뻐 보이지는 않는다.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가실 때는 또 이렇게 섭섭해요. 너무 짧았어요. 그래요. 한 달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한 달은 있어야 돼요. 신 선생님. 이제 또 모셔다 드려야죠. 제가 드릴게요. 안 섭섭하고 자연스럽게 가려고요. 뭔가 같지. 갈까요? 네. 맨발로 한번 치고 하고 연결 좀. 치고에 연결 좀. 맞아요. 그 혹시 차 시간 잘 봐요. 예, 잘 보고 있어요. 그 얼마 남았어요? 지금 남은 시간이 후리가. 30분 정도. 출발할 시간까지 25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걷고 저기 모래사장 가가지고 보이죠 모래사장? 저 좀 놀다가 모래운동 놀다가 그래 갑시다. 신선생님 발자국 숭주 발자국도 만들어 볼게요. 이거 많이 했죠. 네. 자, 숭주 발자국. 우리 현주 씨. 현주 발자국. 현주 발자국? 현주 발자국. 우리, 이거는 신선생 발자국.
아이고, 꼭 발자국을 내려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이따가 가면 되지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라. 모래 흔적을 남겨요, 같이. 흔적을 없애줘요. 저절로, 그지? 예. 신 선생님은 휴가 왔어요? 예. 아니, 좋아가지고 예. 그러냐, 진짜. 예. 예. 한 톱만 갔네요. 그러게요. 5일 기간이요. 이렇게 그냥 눈 깜짝새 지나가 버렸어요. 예, 맞아요. 아마 또 다시 올 것 같네요. 예, 예. 저도 다시 올 것 같아요. 예, 다음을 또 기약을. 다시 오고 싶어요. 예. 조금 한 10분 남았나? 기차 시간이? 지금 4시 10분이니까요. 네, 한 20분 남았네요. 예. 선선하죠? 구름이 있어서 그래도 좋네요. 바람도 불고. 아니면 더운 날씨일 텐데요. 그래도 모셔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다시 송림 가서 예. 예, 걷고 맨발 걷기 해서 좋아요. 양말 조심해야 되겠다. 슬리퍼 가지고 나오기 잘했어요. 예. 신 선생님은 현주 씨한테 예. 하고 싶은 말 뭐 있어요, 마지막? 뭐 그냥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배운 거 그대로 또 이렇게 가서 뭐 실천하시면 안 되겠나 싶어요. 요가 예. 두드리기 좀 많이 하라고. 신 선생님이 소개해준 그 양자 물리학 예. 그리고 책도 있잖아요. 아이엠대. 아이엠대다고 의식의 넘어서 의식을 넘어서 예. 그 책은 한번 가서 사서 읽어보려고 해요. 예. 앞부분만 봤는데 좀 상당히 어려워서 빨리 볼 책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 책 보고 읽고 싶진 않았어요. 맞아요. 네. 책은 어디서 좀 볼 수 있으니까. 보고 이제 이제 방에 놨지만 한 번씩 읽으면서 명상 서적이니까 그 내용대로 이렇게 명상을 좀 안 하시면. 현주 씨가 확실히 작네, 사람이. 제가 작죠. 작아. 제가 이만큼. 확실히 내가 커 보이는 거야. 얼굴이? 스님 얼굴 되게 작으신데? 그래도 여기선 크잖아요, 벌써. 커요. 제가 이만큼 있을까요? 아니요. 두드리면서 네. 아들도 이제 하고 싶은 말씀 두드려주고. 네.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요.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이 쫓기지 않고 있으니까 좋지 않아요? 예. 어때요? 저도 좋아요.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쫓기지 않고 있으니까 현주 씨도 마음 편하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특히 막 뭐 어딘가에 방문하면 막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챙겨주느라고 바쁘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좀 네. 좀 여유로움이. 그렇게 막 뭘 해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여유 같이 있으면서 여유 즐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삼식을 하게 되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길에 뭘 분주하지 않아요? 토끼 먹을 때보다. 많이 분주하라. 그래서 집에 가면 애들을 굳이 뭘 먹는 걸 해주는 걸로 표현 안 하고 그냥 대화를 한마디 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먹는 거 차려주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할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하고 우리가 우리 식구지만 젊지만 과연 얼마나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나 돼요? 얼마 없죠.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네. 너무 소중한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항상 이 순간밖에 없죠. 현재 이 순간에
예, 모든 걸 누리고 즐거워하고요. 그래야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스님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예. 얻어가는 건 아니고 예.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 같아요. 이번 휴가가 정말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는 잘 돼 있는데 현주 씨가 잘 돼 있는데 집착이죠.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런 것들 뭐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은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집착이 좀 있어서 저도 집착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아유 그럼요. 아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착을 없애려고 코칭도 좀 다르게 보여요. 아, 어떡해요? 성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을 그냥 일반인, 내 자식이 아닌 일반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인한테 아무렇게나 누구야 누구야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누구시? 누구씨? 이렇게 불러요. 그 애들 뭐라 그래요? 재밌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저한테 가끔 현주씨 그렇게 카톡에는 그렇게 해줘요. 입으로는 못해도. 아이고 성숙된 가족이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 건 뭐냐면 좀 버럭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에도 누구야? 왜 그랬어? 그렇게가 안 되고 누구씨?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나가니까 말도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말에도 좀 강도가 약해져. 올 때는 금방 온 것 같은데 갈 때는 좀 많이 걸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참 좋아요. 제가 우리 그 저기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 얼굴 영상이 몇 번 나가는 바람에 안 내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인사하고 가세요. 잘 쉬었다 간다. 제가 자제선언? 예. 네, 자제선언에서 5일간 정말 휴가를 너무 잘 보내고 갑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곳에서 아무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게 지내고 싶었던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최고의 휴가였던 것 같아요. 가져가고 가도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가족도 없었고 그리고 또 스님이랑 신선생님이 뭐 처치하는 게 저는 없었잖아요. 그냥 시키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너무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다가 갑니다. 행복하시고 편안하십시오. 행복하시고 편안하세요. 네. 저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네. 돌아보지 마세요. 네. 네. 마음 아프니까 돌아보지 마세요. 보고 싶으실 거예요. 네. 갈게요. 갑시다. 섭섭하다. 그죠? 슬프네, 갑자기요. 울지는 마라. 그래도 마음 아프다. 예. 그죠? 예. 우리 이제 가죠. 예. 예.